특히 손에서 공이 빠져나가는 분들, 공을 제대로 촥 때리지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정말 저는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손동민 씨입니다. 저희 홈그라운드에서 저희 뭐 국제 음식으로 팔고 있는 몇 군데 없습니다. 이제 핸드 그립이라고 해서 요 그립입니다. 이렇게 요 그립이고요. 악력기 있죠? 우리 운동선수 특히 야구선수들이 말씀하는 악력기랑 비슷한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 한번 오늘 리뷰를 한번 해드리려고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자, 일단 이게 3단계가 있어요. 3단계. 이게 1단계에 주황색, 그 다음에 붉은 색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일 강한 회 색깔. 악력의 강도의 차이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미리 한번 써봤어요. 근데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엘리트 선수나 사회인 야구 분들한테 적극으로 정말 추천해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거를 한번 들고 이제 리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1단계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조금 약하긴 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좋은 이유의 하나가 뭐냐면, 악력기는 보통 이 주먹으로 힘을 쓴단 말이에요. 여기 손 바닥에 힘이 많이 들어요. 이 핸드그립 같은 경우는 손끝에 힘이 많이 들어요. 손끝. 엄지손가락과 이렇게 보시면 이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힘을 닫아서 힘을 넣어서 제 근육이나 보면 굉장히 높은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이 정도는 보통 좀 힘이 아직 좀 없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분들한테 좀 추천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정도. 2단계. 붉은 색깔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생, 대학생입니다. 자, 저도 조금 거차긴 한데 굉장히 좋아요. 제가 지금 추천을 드리는 이유 하나가 뭐냐면, 보통 악력기는 사용을 하다 보면 좀 고장도 많이 나고 해서 소리도 많이 나고 뻑뻑거리고 좀 어디 둘다 약간 민망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일단은 휴대하기가 너무 좋아요. 팔도 찰 수 있어요. 팔에도 찰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단계. 3단계 같은 경우는, 오, 이거 진짜 세네. 와, 이거는. 오. 와, 이거는 끝에 붙는 게, 이거는 보통 프로 선수들을 많이 추천을 하는데, 지금 프로 선수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이거를 그냥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집니다. 어디서 느껴지냐면, 주먹의 힘이 손바닥에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손가락, 공을 눌러줄 때 공을 던지면 공을 눌러줘야 되는데 이 힘이, 악력의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을 채우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손에서 공이 빠져나가는 분들, 공을 제대로 촥 때리지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정말 적극 추천합니다. 저희 홈그라운드 베이스에 오시면은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만 써보시고 나면 왜 제가 추천을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실력으로 나올 겁니다. 한 달만 꾸준하게 하루에 정말 100개에서 한 300개 정도만 꾸준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완전 틀릴 겁니다. 꼭 해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홈그라운드로 전화 주시거나 방문해 주시면 쉽게 구매할 수 이번에 나온 거라서. 자, 핸드 그립이라고 해서 모양도 되게 이뻐요. 추천하니까요. 꼭 와서 하나씩은 구매해주세요. 이거 진짜 좋아요. 이거 제가 진짜 웬만하면 이런 거 리뷰 안 하고 추천 안 하는데 이거 하나는 진짜 추천합니다. 이거는 핸드 그립 꼭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홈그라운드에서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이팅!